네, 네제마스터 3500mW, 3500W짜리 레이저 각인기입니다. 140불 정도 하고요. 지금 카메라가 고장나서 혹시나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영상을 다시 찍어 놓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는 아무래도 노이즈가 끼긴 하는데, 요게 기존에 쓰던 삼성 카메라하고 얼추 비슷한 긴 해서 일단은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상판이 있고, 레이저가 움직이는 구조로 하판이 하나가 있고, USB 전원 코드, 화이트보드 마커펜이라고 그러나요? 보드 마커고요. 이제 각인 연습하기 위해서 종이 5개, 나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립할 때 쓰는 부품 같고요. 이쪽 이렇게 고정할 때 쓰는 거 같고, 타이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 보안경이 있는데 깜빡했네요. 얘는 오픈 타입이다 보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박스로 밀폐되어 있지 않아서 각인하다가 혹시라도 각인 대상에 따라서 빛이 반사가 되면 이제 위험한데, 특히나 눈에 반사됐을 때는 이제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고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는 이동하다가 흔들리면 레이저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은 들어가 있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